개인적으로 그 2절 후렴이 지나고 나오는 그 비트 부분이 킬링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걱정 마지 마 괜찮아 난 여기 있어 이 꿈에서 깨어나도 네 곁에서 너만 나의 secret number 불러줄게 어서 여기 내 손 잡고 넌 웃어줘 그리고 말했을 something Rewind, rewind 시간을 돌려서 어젯밤 속으로 yeah. 거짓말이어도 좋아 지금 너와 나에게 왜냐면 또 이 파트에 신우형과 마주 보면서 각수하고 크로스하면 그 뒤로 산드리안 촤악 나오는 비오네이퍼의 이런 멋진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